용인에서 안성을 거쳐 이천까지 흐르는 청미천입니다. 방역 차량이 하천 주변을 돌며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용인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I가 검출됐습니다. 용인시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39개 농가에 대해 3주간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는 239만 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축협 공동방제단과 농가 주변을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당분간 가금류 판매를 중지할 계획입니다. 39농가가 이동 제한을 들어갔어요. 아마 3주간 이동 제한이 될 것 같고 통제초소 운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통시장 가금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지시켰고요. 올해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지난 25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일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용인시는 아직까지 바이러스 발견 지점 인근 농가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새 도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I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박희국입니다.